또 하나 배우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공법에서도 일반 사인에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이 조건이 민법처럼 뭐 요번 10월 24일 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이런 이상한 조건 붙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공법은 절대 그런 조건 붙이면 안 돼. 그거는 공법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공사가 토지를 개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위해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맞아요? 자, 이거 개발할 때 난 개발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맞아요? 예.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맞아요? 예. 토지 형질 변경하면 비탈면 같은 거 생겨요, 안 생겨?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 조경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일반 사인들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그래서 이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면 그 조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공적 주체 이런 자들이면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예치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일반 사인들은 총 공사비 있어요, 없어요? 총 공사비에 몇 프로? 20%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면 2천만 원 정도를 예치하게 한다고요. 세죠? 예. 근데 이자들이 조건을 이행해요, 안 해요? 해. 해야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해야지. 했어요. 그럼 나중에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야 돼. 뭐 했을 때?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 됐어요? 예. 바로 돌려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건부 허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는요. 개발행위 허가는 사인의 토지 개발행위죠. 그래서 추가적인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발행위 허가는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여기 제한과 관련된 건 중요해서 설명해 드려. 자, 봐.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거니까 토지와 관련된 걸 다 제한할 수 있는 관련된 행정주체가 누구냐? 장관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토지 이용에 관한 제한은 다 할 수 있다. 행정주체면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군수도 할 수 있는데. 됐어요? 자, 아무데서나 제한하면 안 되죠.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면 그런 곳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한하려면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장관님이면 중앙,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장관하고 시도지사라면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해당되는 시장군수에 모두 들으라고 의견도 들어서. 맞아요?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제안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데나 제안하면 안 되죠. 첫 번째가 녹지지역하고 또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맞죠? 근데 이런 곳에 수목을 지켜줘야 돼. 됐어요? 예, 조수류를 보호해야 돼. 우량 농지 있죠? 우량 농지는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요? 보존해. 이런 것들을 보존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면, 이런 곳이라면 여기에서는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개발하면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런 데는 이거를 보존하는 게 우선이다. 됐어요? 그래서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서
개발행여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러한 지역이 필요 없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환경이나 문화재 같은 거 있죠? 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됐어요? 자, 환경이나 문화재 등의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내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어. 거기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래 안에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 연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여기 봐. 얘네들은 이러한 사적인 개발행위는 행정계획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부합해야 된다 그랬지. 그쵸?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야. 얘를 뭐하고 있어요? 수립 중이야. 원래 개발행위는 이 계획의 모델에게 부합돼야지 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을 뭐하고 있어? 수립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결정이 되면 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수립 중이니까 그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억나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무엇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거 아니야? 얘가 결정이 돼버리면 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개발행위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이번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좀 있으면 배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곳은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래 안에서 3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행정 계획은 행정 주체만 수립한다 그랬지. 근데 행정 주체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 행정 계획 수립하는 게 늦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 그때까지 대비해서 얘는 이래 안에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서 뭐 할 수도 있다? 연장할 수 있다. 행정주체가 부득이하니까 행정계획 수립하는 걸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칠 필요 없이 이래 안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냐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 개발해야 안 해요? 토지를 개발하겠죠?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면 뭐 받으라고요? 준공 검사 받아야지. 공사 다 끝났으니까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준공 검사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는 1월 이상 쌓는 개발행위는 공사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얘는 허가 받은 대로 다 끝나야지 준공검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허가 받은 거와 다르게 개발을 했어요. 허가 받은 거와 뭐 했다고요? 다르게 개발을 했다고. 그러면 싸가지죠? 네, 싸가지. 그냥 뭐 하라고? 원상 회복하라고. 원상 회복을 명령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자가 원상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하더라 안 하더라? 아, 그러면 대집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원상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와꾸서도 승이 안 차. 사인주제의 공법상 행위를 지 맘대로 해. 이런 삼삼하게 처벌을 내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지. 항상 사인이 공법상 행위를 위반하잖아요. 강력해 여러분. 삼삼이야. 어떻게 내린다고? 삼삼. 이해하셨냐고? 허가 받았으면 허가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도 여기서 공부의 진리를 알아야지. 공부 잘하려면 수업 들은 대로 잘 정리를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수업 듣는 건 수업 듣는 거, 내가 정리하는 건 따로, 수업 듣는 거 따로, 정리하는 거 따로. 그러면 공부 잘할 수 있겠냐고 그걸.
그래 안 그래요? 수업을 잘 듣고 잘 들은 걸 집에 가서 정리를 해야지. 수업 들은 대로 잘 생각을 맞춰서.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삼삼하게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삼삼하게 처벌을 내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나중에 떨어진다고 10월 24일 날. 본인은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 뭘 열심히 공부해. 국민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 치고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 다른 학원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뭐 학원을 예를 들어요? 그 학원은요, 아침 8시에 와요, 사람들이. 왜요? 자리 좋은 데 앉으려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8시경에 와도 벌써 한 3, 40명이 와 있대. 그 학원에는. 그래갖고 도대체 몇 시에 와야지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냐고. 그 사람들이 한 2시간 일찍 와갖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복습해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게 나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냐고요? 정말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일찍 오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아, 자기 다른 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중에 성적 안 나와서 떨어져 봐.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한 게. 그래 안 그래요? 네. 잘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기본이고 그 속에서 공부를 잘하라고. 뭐 하라고요? 잘하세요, 여러분. 제발 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 이해하셨냐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잘하는 것 같진 않아, 우리 대전분들. 이런 거 아까 설명해 줄 때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내용에 뭐 깊이를 가질 수가 있어야지, 강의.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내용이 깊어지는 거예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기본적인 상황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깊이 있는 내용을 강의할 수 있겠냐고. 없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됐어요? 뭐별로? 과목별로 잘 조절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수업 시간에 과목별로 내가 좀 되게 중요해. 잘해야 되겠어. 이런 과목들일수록 됐어요? 수업 시간에 아는 척을 많이 하세요. 뭐 하는 척이요? 몰라도 아는 척. 몰라도 뭐 하는 척이요? 아는, 어려운 거 설명해줘도 아는 척 이렇게 해봐. 그러면 민법 선생님은 이것도 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보다 더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락도 더 해줘요. 근데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데 아는 척은 둘째 치고 인상 쓰고 어렵다는 표정을 줘봐. 그러면 그 기본적인 거 이것도 몰라? 그것만 계속 설명해주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수업은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예. 네. 저는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해요. 예쁘고 안 예쁘고 갖고서 따지지 않는다고. 아이고 결론. 아이고 속이 다 후련하네. 아유. 보자. 자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줄근 거 한 시간 정도 갖고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제 안 한 거 갑니다. 페이지 218페이지 보면, 자, 개발 행위에 따른 뭐가 있다고? 기반 시설의 설치. 여러분, 이건 있을 수밖에 없지. 우리 아까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서 얘는 난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개발 행위 규모에 맞게 반드시 뭐를 설치해야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자, 하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부터 가봐요. 갑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지요? 곤란한지요. 그 곤란에다 동그라미를 땅 쳐놔야 돼.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줄그시고 얘를 강화한다고 완화한다고 강화, 강화의 동그라미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래서 누가 지정합니까? 시장 군수 줄그시고 시장 군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줄그시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곳을 대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은 누가 정해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하기가 곤란한 곳에 지정돼야 되겠죠? 그런 곳이 박스에 있는 거예요. 박스의 기역번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낮더라. 매우 낮아요.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 중에서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도로. 근데 매우 낮지만 도로를 설치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어야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못되더라 미달되더라. 그러면 도로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곤란하더라. 이런 곳에 지정해야죠. 향후 2년 안에 당해 지역 수도의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용량을 뭐할 것 같다? 초과. 그러면 수도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에 이제 그러면 향후 2년 안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향후 2년 안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있죠. 그러면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게 제목을 따져보니까 도로 맞아요?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거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 됐어요? 근데 설치하기가 뭐하더라? 곤란한 곳이면 지정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자, 넘기세요. 심의, 시장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에 설치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치라고요? 심의.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이를 고시해야죠. 시장군수니까 지자체 공보에 고시해라. 자, 이렇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랬죠. 근데 구체적인 강화 범위가 있는 건 뭐라고요? 용적률. 거기 조그만 거 되게 중요해요. 용적률에 동그라미 치고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 범위 안에서 강화해서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정되면 구체적 강화 범위가 있는 건 건폐율이다 용적률이다? 용적률이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 딱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더라 줄그시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모한 지역이다. 필요. 필요에다 동그라미 땅 치면 되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얘는 기반시설 꼭 설치해줘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예,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하여야 한다. 1번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못되는 지역 해제. 거기다 줄 딱 거놓으시고 완화 해제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맞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못되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3번의 기역번 보면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됐다는 얘기는 그쵸?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다음에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높다? 20% 이상 높다는 얘기는 개발이 집중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곳에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 기준 누가 정해준다고? 국장. 똑같이 이거 그 다음에 1번 정도만 알면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라. 됐어요? 그거 알면 되고요. 자, 지정 절차.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출구세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얘는 꼭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이를 지자체 공보에 뭐하라고요? 고시해라. 자, 5번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갑니다.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 1년. 1년에 동그라미 땅 쳐놓고 됐어요? 얘 3년 아니에요. 몇 년?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해 주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나오죠? 줄겁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 됐어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좋아요. 그 정도 알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22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10번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나오죠. 시장 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안에? 2개월 안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뭐하라고요? 부과해라. 그러면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래 납부는 뭐로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현금. 근데 예외적으로 물납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도 있다. 자, 좋아요. 그 정도 알면 되겠어요. 자, 옆에 보면 225페이지에 2번 사용용도 제한이라는 거 나와요. 자, 납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위해서 써야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 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남는 비용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럼 그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기반시설과 모대는 연계되는 이렇게 동그라미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설명해 줘야 되겠죠? 예. 가봐요. 여기 봐요. 자요. 너무 쉽지 얘는. 자, 쉬운 거부터 가요. 자, 이제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알아서 설치하세요. 알아서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설치하라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맞아요? 그럼 어떤 곳이냐? 기반시설을 꼭 설치해줘야 되는 곳이죠. 그런 곳이 어디냐? 행위 규제가 완화되거나 못되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이죠. 그 얘기는 지금 그 전까지는 행위 규제가 강력해서 개발할 수 있었다 없었다? 개발이 안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해제가 되니까 이제 막 개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이제 막 개발하니까 기반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개발 규모에 맞게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곳에 지정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20% 이상, 상대적으로 몇 프로 이상? 20% 이상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 맞아요?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상대적으로 20% 이상 높거나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20% 이상 높은 지역이면 개발이 집중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지정하여야 한다. 자, 누가 지정하냐? 이런 곳을 대상으로 누가?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정해놓으면 여기에서 네가 알아서 개발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해. 알아서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구역 지정이 되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기반시설 무슨 계획이요? 그 얘기는 어떤 기반시설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기반시설을 어떠한 규모로 어디에다가 언제까지 설치해줘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고시해줘라. 맞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언제?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얼마를 초과하는 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있죠? 건축물을 뭐하는 자? 신축. 그 다음에 증축 행위를 하는 자 있죠? 이자라는 거예요. 이자는 이자가 지금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으니까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요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자 시장군수에게, 누구에게? 시장군수에게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되는 비용을 뭐하라는 거예요? 납부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이자들은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그 건축물 신축 증축하려면 어느 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허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허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야, 너 비용 납부해. 비용을 뭐하라고? 부과하라고. 시장군수가, 야, 시장군수는 이자가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요?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너 이제 여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해. 라고 부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언제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됐어요? 자, 이때까지 비용을 납부하면 되더라. 됐나요?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 비용은 원칙 뭐로 납부해야 되는데? 돈인데. 맞아요? 자, 물납도 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럼 이 돈 받은 시장 군수는 이 돈으로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 확보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연계되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요자가 비용을 납부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자들은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됐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항상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려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의견 듣고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하여야 한다죠? 지정했다면 지자체 공보에 뭐 해주라고? 고시해줘라. 그래서 얘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근데 이번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개발을 합니다. 근데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데가 어디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라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개발지죠. 기개발지예요. 그럼 여기에 기반시설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얘는 있다고. 여기는 있고 없고. 없고. 여기는 있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로는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돼요. 근데 부족한 만큼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곤란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난개발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안에서 개발이 일어나도록 개발 밀도를 통제해 주겠다. 그래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렇죠. 이것도 누가 지정한다고? 시장, 군수가. 그렇죠? 얘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이 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자, 따라서 주민의 의견 넣는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고, 맞아요? 지정했다면 일을 뭐 해주면? 고시를 해줘라. 그러면 얘는 보세요. 자, 지정 고시가 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강화 범위가 있는 건 뭐라고?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까지 뭐 한다고?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더라. 맞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지. 둘 다 지정 기준은 장관님이 정해줍니다. 네, 어떤 기반 시설이 필요한 겁니까? 도로 필요하고요. 맞아요? 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하수도 필요하고 학교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런 건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고 없고? 없고. 얘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학교에 대학이 있을까 없을까? 대학은 이자가 설치해 주는 거 아니야? 대학은 안 되지. 대학은 함부로 개인이 설치해 주는 게 아니죠. 대학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대전에 모건대학교 있어요? 이거를 개발하는 자가 모건대학교 설치해 준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어디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얘기하는 거지. 대학은 절대 이렇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이해하셨냐고? 작년에 여기서 맨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 정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의해서 난개발되는 걸 막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자. 그래서 시장군수는 누구는요? 시장군수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시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그 시군이 갖고 있는 뭐를 살려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맞아요? 난개발이 되지 않고, 난개발을 뭐하고? 방지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맞아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계획이 뭐다? 성장 관리 방안이. 그게 무슨 방안이라고요? 성장 관리 방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개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장님은 대전시 중에 개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를 우리 대전시 광역, 대전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냐고? 그러면 이 성장관리 방안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게 이거네. 뭐라고요?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거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게 뭐야?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이거 반드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맞아요? 용도 제한. 이해하셨어? 건폐율, 용적률 반드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련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종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하고, 자, 난개발이 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요 규모에 맞게 뭐 해줘야 돼? 기반시설 배치하고
기반시설의 규모를 갖추게끔 해주는 건 반드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높이에 관련된 건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은 복합개발을 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개발? 복합개발이니까 거기는 토지에다 건축물을 지었을 때 복합개발이야. 기능, 미관, 환경, 조화를 이루는 복합개발을 하기 위한 거고 여기 봐. 성장관리 방안은 토지 이용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에 이용해? 토지 이용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성장관리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거 있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하고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만 들어오는 거지 건축물과 관련된 높이와 관련된 건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지구단위 계획과의 차이점이다라는 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너무 쉽지 지금은 이거는 뭐만 알면 기본적인 관점만 알면 얘는 너무 쉽게 공부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일반 사인들은 공법상 행위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금지의 명령을 내려놨다 그래서 하려면 뭐 받아서 해라? 허가 받아서 해라 됐어요? 네.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다 맞아요? 근데 그러한 사인의 개발은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난개발이 안 된다라는 건 개발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을 설치해줘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규정이 뭐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고 맞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부터 통제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제도가 뭐다? 성장관리방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기본적인 개념만을 갖고서도 쫙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23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진짜 쉽죠? 자, 얘는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거죠. 우리 지금까지는 토지의 이용 규제를 공부한 거예요. 토지의 이용 규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네 첫째 시간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모아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이용하겠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이용돼야 되기 때문에 사인들은 함부로 토지 이용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부합하게 이용해라 그래서 사인은 토지를 이용하려면 시장군사한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사인의 이러한 토지의 이용은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운영하는 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죠 그쵸? 지금까지 배운 게 그래서 이 지금까지 배운 건 다 토지에 뭐와 관련된 거라면 이용과 관련된 거라면 지금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겠다 이런 거래 규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인의 거래를 규제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자 모든 거래를 규제하는 건 아니다 무슨 거래?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지정해라? 허가구역. 뭐부터 지정하라고요? 허가구역부터 지정해라. 즉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 특별한 구역을 지정해라. 그게 뭐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장관 또는 시도지 즐거우시면 돼요. 장관 또는 누구는 시도지사는 됐어요? 밑에 줄 중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맞죠? 그리고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몇 년 이내에서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거 알면 돼요.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관님이 지정하는 경우는 밑에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는 장관님이 지정하고, 동일한 시군구 안에 일부에다가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라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넘기세요. 지정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뭐 거쳐서요? 심의. 근데 재지정이라는 거 나오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재지정. 재지정하고자 할 때는 관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출금입니다. 심의 전에, 거기부터 출금해야 돼. 심의 전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모두 들으라고요. 의견. 뭐 할 때만? 재지정할 때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고.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심의 거쳐서 지정하면 되더라. 됐나요? 자, 공고 통지 갑니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뭐하고?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뭐하라는 거예요? 통지해라. 그럼 공고열람. 통지를 받은 누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죠. 7일 이상 뭐하고?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열람해라. 자, 이렇게 해서 허가구역이 뭐 된 거예요? 지정, 공고.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는 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자,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누가? 시도지사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몇 년 이내에서?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정이 되면 효력은 언제 생기냐?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5일 후. 며칠 후에? 5일 후에.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끝. 됐나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거나 해제 축소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 거의 없어요. 됐나요?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 알아두고. 또 밑에 3번.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됐어요. 그러면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는 하여야 한다. 지정은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약속하고 갑니다. 공법에서 앞으로 투기와 관련된 구역, 투기와 관련된 구역 있죠? 구역의 지정은 재량이에요.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지정했는데 지정 사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해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요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허가구역이 지정 공고되면 며칠 후에 효력이 생긴다고? 5일 후에. 그럼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밑에 보면 되죠? 허가구역, 거기다 줄 동그라미 치고. 허가구역에 있는, 맞죠? 허가구역에 있는 물건은 뭐라고? 토지, 동그라미. 허가구역의 동그라미, 토지의 동그라미, 소유권, 지상권의 밑줄짝. 소유권, 지상권. 바로 밑에 대가를 받고, 거기다 밑줄짝. 대가를 받고는, 자, 뭐라고?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 유상. 유상이죠? 예. 유상, 또 뒤에 보니까 계약, 예약, 밑줄 쫙 구시면 되죠. 정리합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 예약을 체결하려는, 자, 줄겁니다. 당사자는 어떻게? 공동으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거기다도 줄을 쫙 걸어야 돼.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뭐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라. 됐나요? 자, 이번에는 허가 대상 면적입니다. 자,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자, 넘겨보세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면적 기준 나오나요? 네, 첫 번째,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도시지역 안에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 그러면 요 면적 이하면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요 면적을 뭐 하는 거? 초과. 그쵸? 네, 그래요. 도시지역 바깥에는, 자, 용도별로 따집니다. 일반적인 용도는 얼마고?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근데 장관 시도지사는 이 기준 면적을 밑에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일단 그거부터 알아둬야지 밑에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모르는 것 같네. 통과. 그러면 자, 옆에 허가 절차 갑니다. 허가 신청 보세요.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의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제출해라.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렇죠? 허가 신청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럼 허가 불허가 처분 나오네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금입니다. 처리기간에, 처리기간 거기다 줄을 땅 거놓으시면 돼요. 그 처리기간은 주로 15일을 얘기합니다.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라.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다만 또 줄겁니다.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 기간 안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뭐해 주라고요? 알려라. 허가 간주 갑니다. 처분 기간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리고 선매협의 사실에 통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15일 그 기간이 끝나는 날 언제? 다음 날. 뭐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뭐 하라고요? 교부해줘라.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한 거 한번 정리해드려요. 자,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5일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어떤 효력이냐? 꼭 어디 안에서? 맞잖아. 허가구역 지정해갖고 5일 후에 생기니까 여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허가구역 안에 있는, 자, 정리하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뭐를 초과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자, 물건은 뭐라고? 토지.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하고, 물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갖고 무슨 투지를 해. 소유권하고 무슨 권? 지상권. 하여튼 민법 공부도 개떡같이 하는 거야 지금. 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무슨 계약? 유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이거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에요. 계약 이런 거 들어보셨어? 자, 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있겠네. 계약이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공동으로. 항상 당사자가 어떻게? 공동으로. 맞아요? 네. 이런 계약 내용 적힌 계획서에, 맞아요? 신청서에 그 계획서를 모해서 첨부해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를 신청하세요? 허가를 신청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슨 기간 안에? 처리 기간 안에. 이렇게 되는 거지. 처리 기간 안에 둘 중에 하나 해주면 되죠. 허가인지, 여기다 써줄까? 허가인지 또는 불허가인지를 결정해서 알려주든지. 맞아요? 또는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면,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면 선매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뭐 해주라고요? 통지를 해줘라. 이거 배운 거예요. 근데 처리 기간 안에 이거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이거 했다 안 했다? 안 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요 처리 기간이 끝나는 날 언제? 다음 날. 뭐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을 뭐 해라? 교부해라.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저 계약을 뭐 해야 돼요? 체결해야지. 맞아요?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그 계약이 뭐가 되고? 유효한 계약이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마 이 부분은 민법 시간에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배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거는 뭐 아마 여기서 배우면서 뭐 유동적 무효가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찌질하게 그런 거나 연구하는 게 민법입니다. 공법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자,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라. 그래야지 뭐다? 그 계약이 유효고.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인정한다 안 한다? 공법은 끝이에요, 그게. 자, 그랬을 때 요 기준 면적은 도시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자, 판단하는 기준이 틀리죠. 도시 지역은 용도 지역별로. 도시 지역은 뭐 별로요? 용도 지역. 도시 지역 외 지역은요? 용도별로. 뭐 별로? 용도별로. 됐어요? 자, 갑니다. 주거 지역은? 자, 상업 지역은? 공업 지역은? 녹지 지역은? 미지정 지역은? 92죠? 다시 많이 외워 빨리 지금. 아유, 지난 시간에 많이 외웠는 것 같은데 또 뭐 아직도 못 외웠네. 여기 봐, 이제 거기 책 안 봐도 돼. 다 아까 줄 그어놨잖아. 외워야지. 책 보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난 아마 1개월, 2개월 전에도 책 보면서 공부해갖고 지금 못 외운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또 봐? 못 외울 거? 지금 외우면 되지. 주거지역? 주거지역? 여기 있는 분 저를 보시라고 이렇게 보지 말고 틀려도 좋으니까 외우려고 해야 돼. 자, 여기 봐. 야, 미운 짓 좀 그만하고 여기 좀 봐라. 그렇게 똥놈이 친다고 외우니? 너만 얘기해. 주거지역? 그 봐, 외웠잖아. 잘했네. 자, 상업지역? 네. 공업지역? 네. 녹지지역? 네. 미지정지역? 네. 자, 도시지역 바깥의 지역으로 갑니다. 일반적인 용도 250. 얼마? 이분 자동이에요. 일반적인 용도. 아주 웃겨졌겠네. 아,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막 이상해질 것 같은 주름 생겨요, 얼굴에. 자, 자, 여기 보세요. 일반적인 용도. 농지는 여기에 따블 500. 자, 임야는 농지에 따블 1000. 네, 250, 500,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자,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네. 공업지역, 네. 녹지지역, 네. 미지정지역, 네. 자, 도시지역 바깥쪽으로 갑니다. 일반, 네. 농지, 네. 임야, 네. 자, 도시지역 바깥의 지역에 농지, 네. 안 속네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자, 녹지지역 안에 임야, 끝났어요, 여러분. 녹지지역이면, 틀리기만 해봐. 진짜 내 진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내. 여기 봐요. 여기 봐. 그거 내가 틀릴 줄 알았다니까.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에 농지, 미지정지역. 자, 도시지역 바깥으로 갑니다. 자, 갑니다. 관리지역의 일반, 자, 농림지역의 농지.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임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도시지역 바깥이냐 아니냐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고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도시지역 바깥의 지역 일반? 농지? 임야? 자,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요거를 10%에서 30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
그거 배운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잘 알아두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자, 여기 있는 요 구조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